지난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아프리카와 유럽을 거쳐 이제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에서도 어제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나라는 70 곳이 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에 감염돼 숨진 사람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은 속도는 빠르지만 그 증세는 가볍다는 생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 중인 영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Sadly, at least one patient has now been confirmed to have died with Omicron.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유럽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idea that this is somehow a milder version of the virus, I think that's something we need to set on one side. 지금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4,713명. 수도 런던에선 확진자의 44%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또 앞으로 48시간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통상 감염 확산 2주 뒤부터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 체계가 수일 내에 한계를 넘어설 것이란 경고도 나옵니다. The current number of daily infections are around 200,000. We can expect those numbers to dramatically increase in the days and weeks that lie ahead. 오미크론 감염이 늘면서 영국 내 일선 학교에선 교직원과 학생 상당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서 운영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본토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감염자는 지난 9일 해외에서 북부 텐진시에 입국한 여행객으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남부 광저우시에 사는 60대 남성도 지난달 27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